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있으며 과천 시내에서 과천대로를 따라서 인덕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은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모두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인데 실제로 분양한 곳은 8블럭 디테크타워와 3블럭 상상자이 지식산업센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회사 사옥으로 짓고 있으며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원입니다. 과천은 경기도에서 으뜸 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주거와 기업들도 인 과천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8블럭 디테크타워와 3블럭 상상자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유일하게 분양을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며 실입주를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분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8블럭 디테크타워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은 며칠 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블럭 디테크타워 지식산업센터부터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연면적 4만 3천평 규모,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A동과 B동으로 되어 있으며 2022년 11월 올해죠 준공 예정입니다. 11월 말 준공 예정이라 지금 전매 임대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지나면은 더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은 서둘러서 임대 전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블럭 과천 상상자이는 연면적 3만 2천평 규모, 지하 3층, 지상 15층, A동과 B동으로 되어 있는데 A동은 KTNG 본사 사옥이 직접 쓸 거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B동은 분양이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내년이죠.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대기업들이 신사옥을 지어서 입주를 하는데 광동제약, MK전자, 가비약, SKC, 신성 ENG, 경동 엔지니어링, 경동제약, 일성신약, 안국약품, 코롱글로벌, 넷마블, CJ대한통운, 중해제약, 소프트캠프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곳인데 모두가 다 대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과천은 준강남이라고 해서 강남 접근성도 좋습니다.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개통 예정이고요. 승용차, 버스를 이용해도 강남까지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 좋은 것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신도시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신도시 특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도시가 완공되고 나면은 부동산 가격은 모두 폭등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3블럭 상상자이 지식산업센터가 나옵니다. 현재 보시는 곳이 B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A동인데
여기는 KTNG 본사 사옥입니다. 과천은 강남의 후광까지 받고 있는 지역이라서 신도시 중에서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사를 해서 지저분하고 덤프트럭과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서 흙먼지들이 많이 날리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천지개벽을 한 것처럼 멋진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과 위리 신도시 공사할 당시에도 현장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은 지금은 모두 완공되고 나니까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역시 강남 접근성이 좋고 경기도에서 최고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부동산 가격은 폭등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준공 예정인 디테크타워와 상상자유지식산업센터를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는데, 등기 이후에는 프리미엄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곳이니까 빠른 판단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서서히 완공 수준으로 갈 때쯤에는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지 않았나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프리미엄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기라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천 디테크타워 지식산업센터 11월 말 준공되고 입주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는 서서히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변해갈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디테크타워 지식산업센터는 11월 준공 예정이라서 바로 입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입주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곳에 새로운 신사옥을 마련하는 것 강력히 추천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임대, 매매, 전매, 즐거운 부동산 재미랜한테 연락 주시고요. 재미랜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지역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